자, 그 다음에 명궁인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쪽, 요 자리가 명궁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인당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바로 직업, 그 다음에 천명운을 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피부색이 만약에 갑자기 순식간에 변했다거나 그러면은 운이 안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이 자리가 어둡다든지 낯빛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관상학적으로 운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목수매직.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전반의 정보를 이 기색을 근거로서 길흉 여부를 판단하는 기결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500원짜리 주화 넓이면 조금 이상적이고, 너무 100원짜리 주화 넓이면 좀 무난하다고 할수 있고요. 가장 좋은 넓이가 손가락 두 개. 두개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의 미간이 넓은 사람은 조금 모아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 좁은 사람은 왁싱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이 사이를 적당한 위치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택궁인데요. 전택궁은 눈썹과 눈 사이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눈두덩이라고 말합니다. 눈두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산운과 부동산운을 뜻할 수 있는데, 우리 손님들 중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일자 눈썹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두덩의 폭이 많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낮춰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재산운이나 아니면 부동산운이 별로 안 좋다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조금 넓혀주는 게 좋겠죠. 여기가 너무 좁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흑백이 분명하고 톤이 맑아야 운이 좋다고 하는데, 눈을 보면 너무 물기가 없고 건조한 눈도 부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그런 눈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붉은 줄기가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 가장 흉합니다. 자, 보면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눈덩이와 눈 같이 보는데요. 붉은 줄기, 혈관 같은 것들이 눈동자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굉장히 흉한 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 재산을 초년에 다 탕진하고 힘든 생을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택궁 자리 이 부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운이나 관상을 알고 있으면 우리 고객들이 이 부분이 많이 좁은 사람은 넓혀주고요. 또 넓은 사람은 적당한 위치로 또 잡아주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죠. 처첩궁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 눈동자 바로 옆쪽. 이쪽이 처첩궁입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운, 그다음에 결혼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살집이 있고 약간 통통하거나 주름이 없으면은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많이 꺼져 있거나 메말라 있거나 별로 안 좋, 거무스름하고 좀 칙칙하면 이성운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거나 아니면은 남편복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쪽에 가셔서 이제 살짝 이 부분을 성형을 하는 것도 괜찮죠. 요즘에는 필러나 뭐 지방 이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보면 관상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굉장히 신기하죠. 정확한 위치는 눈꼬리 여기서 기민 머리가 난 곳까지. 요 자리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상처 자국이라든지 사마귀, 그 다음에 점,
까만 점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이성운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궁인데요. 좌우 눈 아래쪽 요 부분이 남녀궁인데 와잠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도톰하고 또 밝게 광채가 나면 자손이 많고 복이 많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안 좋으면 자손이 귀하게 됩니다. 눈이 움푹 꺼지신 분, 깊이 패이고 오목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없다고 보고 또 검은 사마귀 아니면 잔주름이 많으면 늙어서 자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중이 오목하지 못하고 편편하면 자식을 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중도 자식과 연관이 조금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지렛궁 한번 보시면 명궁 바로 밑에 눈과 눈 사이, 콧등 위에 움푹 들어간 곳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쪽이 평평하게 솟아 있으면 부모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나면 학문이 뛰어나고 장수하고 평생 재앙이 없다고 해요. 화가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코의 관상이 안 좋으면 또 일부러 코 수술을 해서 코의 관상을 좋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이 부분이 살이 없고 뼈만 앙상하며 주름지고 흉이 있으면 질병에 시달리고 일생을 고생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빛이 나거나 뿌옇게 흐리면 재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노복궁은 턱의 좌우를 말하는데 입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하운과 직장에서 나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넓고 둥그스름하고 조금 풍만하면 부하 직원들이 잘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이 넉사자 모양으로 생겼으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삐뚤어지고 움푹 패이고 주름져 있거나 너무 뾰족하면 은인을 몰라보고 원수나 원한이 생기는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